이번 시간에는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엔진 본체 정비의 23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기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엔진 본체 정비 중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엔진 본체 점검, 진단, 조정하기와 함께 학습하면 좋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품, 교환, 수리의 내용도 두 개의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말씀하신 엔진 본체 점검, 진단, 조정, 그리고 부품, 교환, 수리의 내용도 두 개의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말씀하신 엔진 본체 점검, 진단, 조정, 그리고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까지 세 개의 학습을 엔진 본체 정비 하나로 생각하시고 함께 학습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서 다룰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예, 아무래도 자동차 엔진 정비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엔진 본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자, 오늘 VJ 엔진맨도 엔진 정비를 위한 또 하나의 기본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안전한 자동차 정비를 위한 복장, 그것이 궁금하다. 전문가를 찾아 경기도 부천시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자동차 이영훈 대표입니다. 차량 정비를 할 때는 밝은색 또는 흰색 계열의 정비복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정비복을 착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차량 정비를 하다 보면 기름때나 또는 오일류들이 튀어서 작업복을 더럽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계통의 작업복을 착용하시고요. 이 손목 내부로 이물질이나 오일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 필히 이 부분을 감싸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비 방법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시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착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 보호 장구가 있는데요. 이 보안경입니다. 이 보안경은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놓고 작업을 할 때 위에서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오일류가 떨어져서 눈이나 또는 코 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특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안경은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공구류나 부속품들이 떨어져서 발등이나 또는 손등을 찧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안전화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을 만지는 작업이다 보니 이런 면장갑은 필히 착용해서 손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작업자분은 날이 춥거나 또는 덥다고 해서 너무 짧은 티셔츠를 입거나 또는 춥다고 해서 목도리나 또는 스카프를 착용해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회전체에 스카프나 또는 넥타이가 말려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정비복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그리고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비 착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항! 안전복장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자고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뭐 엔진 정비를 위해서 가장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네요. 예, 물론입니다. 엔진 정비를 하는 이유도 안전 때문이니까요. 엔진 정비는 시작도 안전, 마무리도 안전입니다. 안전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 본체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되나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엔진 본체 정비 중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에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제조사별 엔진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점검 방법에 맞추어 관련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른 관련 부품을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른 엔진 본체 장치 관련 부품들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부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엔진 본체에 대해 살펴보고 스로틀 바디 청소, 점화 플러그 교환, 타이밍 마크 확인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학습으로는 자동차 공학,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실린더 블럭, 피스톤, 밸브, 흡기다 기관, 스로틀 밸브, 타이밍 벨트, 캠축, 실린더 헤드, 밸브 가이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NCS를 생각하면서 학습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럼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까지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는 연료가 흡입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밸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스로틀 밸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오랜 시간 지나면 조금씩 이물질이 쌓이고 또는 그 엔진에서 발생되는 어떤 가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자꾸 퇴적이 되다 보면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세정을 하는데 자, 지금과 같이 이러한 약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약품을 이용해서 분사를 하고 이 약품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된 이물질 이런 것들을 녹여서 태워버려가지고 그 해당 부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로틀 바디를 청소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로틀 바디 청소하기 위해서는 자, 요 부품이 우리가 스로틀 바디라고 하죠. 그래서 요 주변 장치들을 좀 탈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오랜 기간 좀 이렇게 있어서 좀 고착화가 돼서 잘 안 빠지는 경우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 고무 제품들이 딱딱하게 경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유의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 장치 지금 다 탈거를 했습니다. 자, 탈거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내 놓고요. 자, 현수 씨,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안쪽에. 저 안쪽이요? 예. 네, 저 안쪽에. 네네네. 자, 저쪽을 우리는 스로틀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스로틀 밸브 있는 쪽에다가 자, 요 안쪽을 한번 제가 한번 열어서 한번 만져 볼게요. 자, 얼마나 자, 이거 보십시오. 네네. 자, 굉장히 오염이 많죠. 그렇죠? 자, 저 부분을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품을 이용해서 자, 한번 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뿌려놓으면 이 거품 성분의 어떤 화학약품 성분에 의해서 아까 그 새까만 것들이 자, 이제 녹아내려 빠질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수건으로
닦았겠네요. 아, 예전에 아무래도 좀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엔진이 좀 부조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좀 많았었죠. 네. 예. 자, 이 교수님 이제 다시 조립을 하는 거는 이제 역순으로 하면 되죠? 예, 네. 스루틀 바디가 청소가 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역순으로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여기 커넥터를 하나 뺐었어요. 네, 커넥터, 예. 이 커넥터를 뺀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여기에 지금 흡입 공기량을 검출하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네. 컴퓨터가 얘는 되게 멍청합니다. 아, 예, 컴퓨터가 되게 멍청해가지고 네. 이 커넥터가 한번 빠지면은 컴퓨터는 다시 꼽아줘도 얘는 아직도 고장났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리셋을 못 그렇죠. 리셋 해야겠다.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뗐다가 조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진단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고장 코드를 소거해주는 그런 방법을 항상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슬로트 바디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네.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타이밍 마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타이밍 마크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엔진이 부조를 한다든가 심하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마크 엔진 조립을 할 때는 항상 마크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엔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뭐 물론 이 엔진은 요즘에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엔진에서 한번 어떻게 정렬을 시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요 보시는 요 벨트 보이시나요? 자, 요거죠, 요거. 네. 소벨트라고 하죠.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네, 소벨트. 예, 소벨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벨트를 우리는 타이밍 벨트라고 그래요. 타이밍 벨트. 네, 타이밍 벨트. 그래서 소벨트를 먼저 걸 텐데 자, 여기에 삼각형 마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마크하고 홈이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크랭크축 스프로켓이라고 하는데 크랭크축 스프로켓에 여기 홈이 있죠? 홈이 있고 여기 있는 돌기와 두 개를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벨트를 먼저 소벨트를 먼저 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소벨트의 장력을 조종해주는 텐셔너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텐셔너로서 이 벨트 장력을 조정해주는 거고 자 일단 이 소벨트를 걸어놓은 다음에는 자 이쪽에 보면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밸런스 웨이트에 요 마크하고 여기 돌기와 두 개를 일치를 시켜주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캠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캠축의 구동을 시켜주는 캠축 스프로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캠축 스프로켓에 여기 홈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돌기가 있습니다. 이 홈과 돌기를 일직선 상태에서 쳐다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시킨 상태에서 벨트를 걸겠죠. 벨트를 걸고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지금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타이밍 벨트의 장력을 조정해주는 텐셔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텐셔너를 이용해서 벨트 장력을 조정해주면은 모든 매체가 모두 그 타이밍 마크를 정렬시키는데 정확하게 세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저희 배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는 그 점화 플러그를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탈거해서 점화 플러그 상태가 어떤지 오염은 돼 있는 건지 또는 지금 점화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연소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지를 한번 탈거를 해서 한번 직접 육안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먼저 커넥터를 좀 탈거하겠습니다. 네. 자 커넥터를 탈거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해서 자 고정 볼트를 탈거하겠습니다. 자 고정 볼트 탈거했고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는 점화 코일이라고 하죠. 네. 자 점화 코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 렌치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점화 플러그가 지금 네. 빠졌죠. 네. 자, 그래서 이 점화 플러그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꺾인 부분을 우리는 접지 전극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중심 전극하고의 어떤 사이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좀 더 밝게 보이나요? 그죠? 네, 잘 보네요. 네.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갖다 조립을 하면 되겠죠. 네, 조립은 자, 예, 조립은 역순이니까 역순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곳을 조립을 할 때는 네. 맨 처음에 무리하게 공구를 가지고서 막 하면은 잘못하면 나사 산이 뭉그러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으로 충분히 조일 수 있는 데까지는 손으로 충분히 조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고정시키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점화 코일 갖다 끼우겠습니다. 자 고정 너트 체결하고요. 고정 볼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케이블 갖다 정상적으로 꼽아주시면 작업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화 플러그 저희가 교환하는 교환 방법에 대해서 예.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 배워볼 내용 어떤 예. 내용입니까? 네. 엔진이 여러 가지의 어떤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 구성품을 전부 다 분해를 해서요. 각각의 구성품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과 측정.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을 우리는 실린더 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헤드를 보면 원칙적으로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위쪽이죠. 위쪽. 예, 엔진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 아래쪽이 요거를 우리는 아래쪽이라고 하고 자, 요 부분을 우리는 연소실이라고 하죠. 연소실이 각각 네 개가 있고 그다음에 밸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서 점검할 사항은 실린더 헤드가 얼만큼 변형이 됐는지 실린더 헤드와 블럭이 이렇게 볼트로 고정이 되는데요. 얘가 만약에 변형이 이렇게 굴곡이 졌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압축 가스가 새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자를 이용해서요. 자를 이렇게 대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 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와서 두 번. 그다음에 대각으로 가겠죠? 세 번. 자, 이쪽 네 번. 그다음에 자, 이쪽이 한번 다섯 번째. 그다음에 이쪽에도 역시 여섯 번째. 그런 상태에서 각각 자, 설치한 상태에서 한번 잡아봐 주시겠어요? 설치한 상태에서 지금 같은 필러 게이지 또는 디그니스 게이지, 간극 게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각각 부분을 찔러 보겠죠. 자, 그래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반듯하게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대놓고서 자,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한번씩 찔러 보겠죠.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좋은 걸까요? 안 들어가야 좋은 걸까요? 안 들어가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아, 이제는 자동차의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네, 기본 상태. 네, 자, 그래서 한번 이쪽은 현수 씨가 한번 직접 한번 채볼까요? 네, 자, 가장 얇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씩 찔러 보십시오. 자, 역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이 헤드 자체가 변형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변형이 만약에 이상적으로 많이 변형이 되면 압축 가스가 그쪽으로 새 나가거나 오일, 윤활유 이런 것들이 외부로 새 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평면 연삭을 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심하게 변형이 됐을 경우에는 실린더 헤드를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실린더 헤드 점검은 끝이 나는 거죠. 교수님 여기 있는 이거는 어떤 구성품인가요? 예, 이건 실린더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이요? 그래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해주는 엔진의 어떤 심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매체가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의 외경과 그 다음에 실린더의 내경을 잴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의 내경과 외경의 갭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될 거예요. 너무 크게 되면 압축 가스가 이 사이를 다 빠져서 엔진 출력이 제대로 발생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실 테고, 또 간극이 너무 작으면 윤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윤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엔진이 늘어붙게 되거나 또는 손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역시 또 출력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뉴얼에 있는 그 간격, 그렇죠. 정확한 간격이 네. 있어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그 간격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린더 내경을 재는데, 이 내경을 측정할 때는 지금 보는 이 매체를 보고 우리는 실린더 게이지 또는 실린더 보호 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보호 게이지는 이 뒷부분이 이렇게 눌리면, 자,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그죠?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실린더에다가 보호 게이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래서 바늘이 지금 최고 움직이는 값, 자, 바늘이 최고 움직이는 값을 기억을 해두죠. 자,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바늘이 최고 움직이는 값이 몇 미리까지 움직이죠? 자, 한 68이나 9 뭐 이 정도 네. 거의 다 흡사하죠,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자, 요거를 잡아주세요, 좀. 자,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외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외경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 오차가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요. 보통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두께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잘 좀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70, 69까지 올라갔었나요? 네, 68. 68, 69 정도 얼추 다 올라갔었죠. 자, 얘를 딤블을 돌려서 저기 바늘을 보시면은요. 자, 올라가죠. 네, 바늘이 자, 올라가서 68이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읽어내면 이게 내경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내경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피스톤의 외경을 측정해야 될 거예요. 네. 맞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의 외경을 측정할 때는 보통 어디에서 측정을 하냐면요. 자, 엔진이 크랭크축이 이렇게 꼽힙니다. 크랭크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끼워지기 때문에 이 방향을 보고 우리는 축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축방향, 크랭크축이 끼워졌다. 축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에 어떻게 되죠? 축의 직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 직각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크랭크축이 이렇게 굽혀 있으니까 축방향, 요 방향은 축의 직각방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측면 압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측면 압력을 받아요. 양쪽 벽으로. 네. 그래서 치갑부라고도 합니다. 치갑부. 그래서 보통 피스톤의 외경을 잴 때는 치갑부에서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형태를 보면요. 이렇게 치마처럼 요 부분이 좀 이렇게 밑으로 쑥 쳐졌습니까? 네. 그죠? 네. 쳐졌죠? 그러네요. 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스커트라고 하죠. 아, 스커트. 스커트.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스커트부. 그래서 스커트부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 스커트 하단에서 보통 한 10mm 상당 정도, 그러면 약 한 1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스커트부에서 측정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한 10mm 정도 지점에서 자,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네. 잡아봐 주시고 자, 그래서 10m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외경을 측정을 하죠. 자, 이렇게 외경을 측정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 내경에서 내경 측정했죠. 그 다음에 지금 외경 측정했지 않습니까? 네. 내경에서 이 외경을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그 사이 간극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간극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는 피스톤 외경과 실린더 내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번에 점검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요게 이제 아까 피스톤이었었고요. 자, 요것이 피스톤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링. 아, 피스톤 링. 그래서 이 피스톤 링이 지금 피스톤이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데 얘가 연소실, 실린더 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피스톤 링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는 얘기는 밀어주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그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압축 가스가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열을 받겠죠. 열.
열을 그렇죠. 헤드 네. 이 피스톤의 헤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열을 받으면 그 열이 피스톤 링을 거쳐서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열 전도 작용, 그다음에 윤활 제어 작용, 그다음에 지금처럼 압축 가스가 새지 못하게 하는 기밀 작용 해서 피스톤 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지금 보는 그 지금처럼 이 링 이 갭을 우리는 엔드 갭이라고 하는데 얘를 실린더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실린더에다 집어넣고 이 갭이 너무 크면 압축 가스가 일로 다 새 나가겠죠. 반면에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열을 받으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날 곳이 없죠. 네. 그래서 애초에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간극을 두는 거예요. 근데 간극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 늘어나 버리면 얘가 늘어붙어 갖고 열에 의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소결, 고착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 링이 간극이 너무 커도 안 되겠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링의 이 갭을 우리는 이음 간극 또는 뭐 엔드 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측정을 해 보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실린더인데 네. 현수 씨는 몇 번 실린더가 마음에 드시죠? 굳이 뭐 예뻐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그냥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아, 네. 역시. 예? 2자를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네, 자, 이렇게 집어 넣고요. 네. 얘가 수평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피스톤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자, 기통 하단부까지 쭉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피스톤 링이 기통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눌러 끼워진 상태에서 자, 여기 갭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자, 거기 갭 보이는 부분을 자, 간극 게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참 많이 써먹죠? 네, 그죠? 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간극 게이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찔러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러 봤을 때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는지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그 간극이 몇 미리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가 정확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것도 너무 커도 안 되고 역시 너무 작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크면 링을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작을 경우에는 뭐 연마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 이음 간극까지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한 번의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 학습 기대가 되네요. 그 기대감을 잊지 마시고 꼭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 학습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엔진 본체 부품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 바디 청소 방법은 스로틀 바디 주변 장치를 탈거하고 스로틀 밸브에 세척액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세척액이 스로틀 밸브에 있는 이물질을 녹여 흘러내리기를 기다린 후 세척이 끝나면 탈거 역순으로 조립을 합니다. 이때 자기 진단기를 이용해 꼭 고장 코드를 초기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타이밍 마크 확인은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타이밍 마크를 맞춘 상태에서 타이밍 벨트를 장착해야 합니다.